의원의 의정활동을 밀착해서 보여드리는 국회 24시. 안녕하세요, 주경희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지역 주민 또 국민들과 같은 꿈을 꾸고 싶다고 말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20대 국정감사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들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 민의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민의의 대변인 박범계 의원의 24시를 만나봅니다. 다시 박범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경희 아나운서님. 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가 즐겨보는 CN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박범계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게 돼서 여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의원님께서 지금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시지만 이전에는 판사 생활을 좀 오래 하셨잖아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전주, 대전 지방법원의 판사를 지내셨어요. 네. 좀 눈에 띄는 것이 가정소년 단독 판사입니다. 이게 어떤 일 하신 건가요? 이제 가정보호 사건 또 소년보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정이 이제 과거에 유교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이제 현대화가 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핵가족화 됐잖아요. 그래서 부부 간의 싸움도 많이 하고 또 이혼도 하고 또 가정폭력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재판해가지고 서로 화해를 시킬 것은 시키고 아, 이 사람들은 갈라서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으면 이혼도 시키고 또 요즘에 매맞는 아내, 거꾸로 또 아내로부터 매맞는 남편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심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게 이제 가정보호사건이고 소년보호사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청소년폭력이 요즘에 큰 사회 문제화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처벌 위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교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건강한 청소년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청소년 소년보호 사건입니다. 네, 이렇게 법 쪽에 계시다가 법복을 벗게 되신 또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였을까요? 국회의원 박범계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신데요. 제가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하다가 2002년 10월 18일 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지지율은 한 10%대 중반. 그러니까 아무도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제가 저 혼자 힘이라도 좀 되어드리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법복을 벗고 그 캠프에 참여를 했죠.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평소에 존경했기 때문에 작은 힘이나마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힘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제 고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민정비서관 또 법무비서관을 지내시면서 승승장구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 시작하셨을 때 이때는 좀 어떠셨을까요? 제가 2004년 1월에 민정이 비서관, 법무비서관 1년에 그 두 개의 비서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제가 그 두 개의 비서관을 마치고 대전에 내려와서 출마를 선언했어요. 했는데 2004년에는 경선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고배를 마셨고 그 다음에 2007년에 뜻하지 않게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보궐선거 열심히 선거운동했는데 공천을 주지 않아가지고 또 눈물을 삼켰고 2008년 처음으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2등으로 낙선하고
끝나면 2012년에 첫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고자 마음먹고 대전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8년 만에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저한테는 참 감개무량하고 말 그대로 팍팍 기었죠. 뭐 그래서 서울에 뭐 어디 그 갈 일이 있으면 서울도 안 가고 8년 동안 진짜 대전에서 열심히 변호사 활동하면서 지역구 또 이렇게 갈고 닦아가지고 그 결과 우리 대전 서구 주민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맛본 이후에 계속 도전을 한다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좀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저는 원래 좀 집념이 강해요. 예. 어릴 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체구가 어릴 때도 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골목대장 같은 걸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한 대 우리가 주워 터지면 반드시 안 갚으면 해야 되겠다. 이제 먼저 때리진 않지만 네. 맞으면 뭐 이렇게 그런 이제 개구장이었는데 철이 들고서 공부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왜 소년 판사를 열심히 했냐면 제가 청소년 때 우리 가정에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장애인이시고 아버님이 아주 일찍 이제 행방불명 되셔서 제 스스로 왜 나는 부모님 손잡고 그 당시 동물원 서울의 창경원이라고 구경 가는 게 아주 우리나라 아주 선풍적인 인기였는데 저는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제가 비관해 가지고 막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학교도 다 졸업을 못하고 중퇴하고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철 들고부터는 제가 뭔가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집념이 강해졌고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뭐 대학교도 들어가게 됐고 판사도 저 판사가 돼가지고 좀 백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집념으로 7.8기의 도전 정신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7.8기는 아니고 3전 4기. 네. 3전 4기. 의원님의 홈페이지를 제가 조금 들어가 봤는데 이 정치를 하게 된 계기를 쓰신 페이지의 첫 글귀가 이 풍찬 노숙입니다. 좀 고생스러운 생활을 뜻하는 의미인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일단 그 8년간의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다른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재산이 줄어든 쪽에 속해요. 당초 있는 재산보다 지금 이렇게 줄어왔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선했지, 보궐선거 나갔지, 한번 떨어졌지, 그 다음에 이제 재선 국회의원 됐으니까 선거 두 번 더 했지. 그래서 선거를 통 한 다섯 번 정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정치하는데 돈은 덜 드는 그런 그 풍토가 됐지만 어찌됐든 요모조모 씀씀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산도 줄었고 그래서 어렵게 국회의원이 됐어요. 8년간.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사실 뭐 이렇게 폼 잡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정함, 정의로움 그런 걸 위해서 남들은 좀 꺼려하는 어떤 저격수의 역할도 뭐 원튼 원치 않든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떨 때는 막 핏발을 세워가지고 또 다른 당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마음속에 한편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냥 대우받으면서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풍찬노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 앞에다가 한 달 넘게 이렇게 텐트 쳐놓고 겨울에 우병우 곧 구속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병우 구속을 요청하는 그런 농성. 겨울에 거기서 자면요. 아침에 몸이 잘 안 움직여져요. 이렇게 굳어가지고. 그런 의미로 풍찬 노숙.
국회의원이 되기까지도 그렇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셔서도 이 풍천 노숙이 참 의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긴 하셨지만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풍천 노숙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도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희 아버지는 다리를 이제 심하게 저시는 장애인이셨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사라지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걸로 간주하고 이제 어머님 제사에 같이 제사를 지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버지하고 엄마랑 이렇게 손잡고 뭐 창경원 놀러 가는 거 그런 거 아쉬움 외에는 사실은 어릴 때는 굉장히 유복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충북 영동 출신인데 비교적 농사거리가 있을 만큼 뭐 아주 큰 부자는 아니지만 어떤 논밭이 좀 있었고 그래서 뭐 먹고 있는데 크게 불편을 느끼진 않았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사실은 아버지 대신 저를 저는 엄마하고 어릴 때 자는 것은 거의 없었고 할아버지 품에서 잠들고 일어나고 늘 그렇게 따르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늘 뭐 판사가 되나 뭐가 되나 이렇게 저한테 그 어린아이 뭐 너 네 살밖에 안 되는 저한테 귀에다가 늘 무슨 막 뭐 이렇게 각인하다시피 주입하다시피 그렇게 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직업 중에는 판사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판사가 됐고 정치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어릴 때는 그래도 우리 5남매 다 유복하고 잘 자란 편입니다. 의원님도 이제 가정을 꾸리셨잖아요. 하나. 아, 물론이죠. 네, 이제 몇 점짜리 남편 또 몇 점짜리 아빠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사실은 다정다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다정다감하니까 제 속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오히려 내 다정다감한 걸 이해를 못해서 거기에 맞춰주지 못해가지고 내가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판사할 때는 정치하기 전에는 우리 집사람 제 모토가 토요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태우고 우리 꼬맹이들이랑 이렇게 제가 운전해서 시골에 이렇게 뭐 이렇게 구경 가는 거 야유회 가는 거 그것을 반드시 한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은 언제나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이것은 아주 지금도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어떤 경우에도 한 번 두 번 어겼을까? 거의 토요일 저녁은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요. 근데 제가 왜 다정다감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애들은 사내놈만 둘이에요. 큰애는 대학교 2학년, 작은애는 지금 이제 서대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사내놈들이라 아빠는 막 얘기하고 싶고 지네들은 뭐 고민도 같이 듣고서 상담도 하고 싶고 또 아빠가 이번에 말이야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니들 생각은 어때? 뭐 이렇게 상의도 하고 싶은데 애들 참 내 맘대로 안 돼. 제일 마음에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저는 이제 서울에 한 나흘 정도 서울에서 자고 3일 정도는 대전에서 자고 그러는데 서울에 같이 있는 우리 큰아이 어떤 때 이제 12시쯤 제가 들어가면 먼저 와 있잖아요. 그러면 눈도 안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애들이 그런 모양이야. 그래서 야 아빠가 말이야 엄마 이제 들어왔으면 눈이나 좀 맞추자 그러면 눈 맞췄는데? 하면서 약간 투덜이 비슷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20대 초반 애들은 그런가. 그러니까 또 둘째 애한테도 영향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 둘째도 걔는 좀 훨씬 저를 많이 닮아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참 다정다감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진 아니고 우리 대구 출신인데 지금은 아니 신혼 초에는 제가 제가 좀 말이 더 많고 집사람이 말이 좀 없는 편.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이제 집사람이 더 다정다감해지고 네. 아니 뭐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지금까지 그래서 제 점수는
그래도 전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잘 지켜오고 잘 교육시키고 바쁜 속에서도 어떻게든 대화하려고 하고 하니까 80점은 받아야 네, 저 80점 드리겠습니다. 정말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빠이신 것 아니, 가정적이진 않고 노력을 하는 거지, 네, 노력을 많이 제가 해주고. 가정판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이게 가족이 헤어지고 이게 분란이 나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이 아내한테 아주 아무튼 좀 노력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가족 여러분께 영상편지 한번 띄워볼까요? 죽을 뻔했네. 조금, 영상편지. 평소 못하신 말씀이나 혹은 조금 섭섭했던 점? 아내 주미영 씨, 당신이 6년 전에 남편이 국회의원이 되면 아무래도 자주 못 만나니까, 자주 같이 못 있으니까 외로움을 뭐 일종의 달랜다? 아니면 제2의 멋진 인생을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방송통신대학을 편입을 해서 대상포진까지 몇 번이나 걸려가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지금은 충남대학교에서 박사과정 받는 모습 보면서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한 동지로서 당신 존경하고 사랑해요. 특히 우리 큰아이 상준이 상아 아까 내가 좀 흉을 봤어. 애들이 좀 무뚝뚝하잖아 약간. 그래서 흉을 봤는데 그래도 우리 상준이 참 불굴의 사나이 참 멋진 큰아들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정말 의지를 끝까지 관철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스럽고, 둘째 상아도 잠시 엄마 아빠 속을 조금 썩혔지만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다 당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마워 여보, 사랑하고. 까지 해주셨는데 정말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마구마구 느껴지는 편지였습니다. 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건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국정감사와 또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의원님 얼마 전에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적폐청산 위원장으로 활동하셨잖아요. 하고 계시고 또 이번 국정감사 진행하시면서 느끼셨던 총평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이제 국정감사는 지난 5월 9일 날 대통령 거리로 인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우리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19대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후에 한 5개월째 되는 데 치러진 국정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헌정사에서 있어서는 안될 국정농단에 대한 적폐청산이 주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방송 장악, 여론 조작 이런 것들이 주요 주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에 아주 팽팽한 긴장, 또뭐 고성, 막말도 있었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요. 그래서 가슴도 아팠고, 그러나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진위 논란을 두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씨의 것이 맞다고 밝힌 가운데 박범계 의원 역시 감사에 나섰는데요. 자, 법정에서 정호성, 김한수 전 행정관 등이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최순실의 것이다.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정호성 사건에서 이 포렌식 보고서는 증거로 제출됐고 증거 동의에서 증거 능력이 채택이 됐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은 소위 신혜원 씨가 얘기하는 대선 기간 중의 것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박근혜 최순실 간의 국가 기밀을 다룬 내용들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혜원이 대선 기간 중에 알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호주 총리와의 관련된 얘기, 전 대통령이 이명박과 당선자인 박근혜 당선자와의 관련된 얘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최순실의 동선, 즉 독일로 출국하고 귀국한 이후에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한 그 동선과도 일치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이유로 최소원의 사용한 태블릿 PC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3차장님. 예. 제가 지금 물어본 거 말고도 이 태블릿 PC가 정당한 증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근거들을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이니까 상세한 부분을 저희가 증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호성 씨가 이미 이 태블릿 PC로부터 송수신한 내용들은 본인이 보낸 내용이라는 것을 다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논의가 그렇게 중요한 논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없는 내용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했던 신혜원 씨는 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봐요. 참 겁없습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히나 이 제2롯데월드 승인이 군사 안보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이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서울 잠실에 가면 이제 석촌호수가 있고요. 롯데월드 가보셨죠? 네. 옛날 롯데월드. 그 석촌호수에 555m짜리 이 123층의 제2롯데월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건물이 있으면 그 나라의 상징으로서 자랑스러울 만한데 중요한 거는 그 제2롯데월드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성남비행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군기지고요. 국가 원수 1호기가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비행장이고 공군기지로서 활용이 되고 유사시에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피난을 하는 그런 용도의 아주 중요한 공군기지인데 공군기지에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그냥 이렇게 와서 딱 직각으로 내리고 직각으로 이렇게 이륙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내릴 때도 이렇게 쭉 이걸 이제 이렇게 편주라고 하는데 쭉 돌아서 내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두 개의 활주로가 있는데 이 제2롯데월드가 555m의 건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행기가 오면서 이렇게 편주를 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유사시에 전쟁이라든지 어떤 유사시에 상당히 위험한 수 있다. 여러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한쪽 지역은 그 상공이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승인이 났을까? 과거 롯데 측은 국민의 정부 때,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걸 승인받기 위해서 굉장히 로비를 많이 했지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부정을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 만에 이걸 승인을 해주고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여가지고 이 제2롯데월드가 이제 건립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거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부정이 있을 수 있다. 또 정경유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현장,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였는데요. 2008년 4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1차 민간합동회를 열어서 이상희 국방장관에게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제1롯데월드 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건축의 승인은 건축 신청과 승인, 인허가라는 쌍방적 행정행위입니다. 신청 없으면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롯데물산이 2008년 12월 30일 신축 관련 협조 요청, 정식 건축 승인 신청도 아닙니다. 이 협조 요청이 있기도 전에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청와대와 공군과 관계기관,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국책사업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검토했던 안은 동편활주로와 서편활주로가 있는데 그 활주로를 10도 정도 트는 방향, 10도 방향을 변경한 안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TFT에서 동편활주로 3도를 트는 방향 변경안이 전격적으로 제시되고 채택이 됩니다. 아직 공식적인 건축 승인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기도 전에 공군 TFT에서 왜 그렇게 쓸까요? 10도 변경하는 그것도 서편활주로와 동편활주로 두 개를 다 10도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것은 무려 롯데 측에
1조 2천억에서 1조 8천억의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킵니다. 당연히 3도 변경하는 그 추가분의 비용이 없어집니다. 엄청난 이권이죠.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감사원에 의해서 감사가 돼야 되고 검찰에 의해서 이미 작년에 그러한 기사들이 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반역적 행위다. 그래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문무일 검찰총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SNS에 충격적인 고백을 하셔서 좀 놀란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다, 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글을 올리셨어요. 이게 좀 어떤 심경에서 올리신 글일까요? 국회의원을 그만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법사위라는 데가 영어로 말해서 게이트키퍼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해요. 모든 법안은 국회에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다 법사위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전쟁터예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양당뿐만 아니라 지금은 5당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당에 내놓으라 하는 그 소위 무사들, 검객들을 여기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싸움꾼들을 여기다 배치를 하는 거죠. 뭐 이론적으로도 무장이 되고. 그래서 저는 판사 출신이지만 검사 출신들이 그래서 많아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은 검사 출신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많이 그것이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가 됐는데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김진태 자유한국당 간사와 저하고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 방송에서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공정하지 못한 진행이다. 그렇게 여러 차례 경고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니까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간사를 이제 역정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고성이 나오게 됐고 근데 언론에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다 잘라버리고 그냥 양쪽이 다 똑같아. 고석, 막말로 얼룩진 국회 이렇게 막 이제 비판의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아유 이제 법사위 그만둬야 되겠다. 나도 뭐 예를 들어서 교문위, 국토위 이런 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상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예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SNS에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무려 4천 명이 넘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박범계 의원님 힘내십시오. 막 격려의 막 댓글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 외롭지 않구나.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고성을 안 지르고 딱 또박또박 말만 바른 말만 하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법사위 계속 하겠습니다. 네.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이라고 위원장님이 공정하다고 하면 공정해집니까? 위원들이 공정하다고 느껴지게 해주세요. 부드럽죠? 정말 많은 의정활동들을 해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의정활동 빛나게 할 수 있는 숨은 공신이 있잖아요. 우리 보좌진 여러분들일 텐데 의원님에게 이 보좌진들 어떤 의미일까요? 보좌진은 머리요, 몸통이요, 손발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빛날 수 있는 것은 보좌진들이 열심히 해주고 서로 잘 화합하고 국회의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서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빛나는 것이지 국회의원의 힘만으로는 절대 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보좌진들은 제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좌진들이 일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도 다 군소리 안 하고 다 씩씩하게 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제 또 회식을 하셨다고. 분위기 괜찮았나요? 어제 한잔 했죠. 네. 한잔 하고 아무래도 뭐 다 건배도 여러 번 하고 함께 하신 거죠? 아 물론입니다. 다 같이 함께. 카드만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 9시 반까지 같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저는 9시 반에 이제 나와가지고 아, 자리를 비켜주고 센스 있게 나와주셨군요. 예. 제가 아직 신입이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 너네 너무 뒤에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위원님은 너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가 보좌를 하려면은 야근도 불사해야 되고 주말 출근도 가끔 할 때가 있고 해서 그런 게 조금 야근시키고 주말에 나오게 하는 나쁜 악덕 조금만 뭐 위원님이 허락하시는 걸 보면 그걸 자부심으로 삼아서 열심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당황해요. 한 달에 한번 회식하고 물론이지 우리는 매주 한 번씩 회식하는데 비밀도 안 보지 않겠다. 이거 뭐 찌릿찌릿 했어. 아니 리액션이 뭐 찌릿찌릿하게 놀라셔야죠. 리액션이 있어야죠. 지금 아무도 못 참아.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셔야죠. 지금 다시 태어나도 지금 와이프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이거 큰 얘기다요. 여보 해냈어. 난 핑계를 이겼어. 남진의 빈자리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그대의 사늘한 가을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는 내 마음도 따라오네. 그대여 나머지 서러운 나의 빈잔을 채워줘. 여러분 그거 저 공짜로 노래 듣고 박수 안 쳐요? 자,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우라 우라 우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최근에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강연을 또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정치꾼나무들 만나본 소감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제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또 지방분권에 관한 적폐청산에 관한 디자인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들을 뭐 부산, 또 우리 대전, 성주, 또 인천, 서울, 엊그제께는 또 광주, 또 내일 모레는 전주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모이고 참 제 강연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좋고 기대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분들이 막 질문하고 그분들이 열띠게 호응해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제가 기운을 얻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라북도 지방분권연대가 마련한 박범계 국회의원의 초청 강연회가 열렸는데요. 정치와 사회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대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우리는 이 적폐청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이명박 정부의 적폐를 철저하게 청산을 하는 동시에 하나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권입니다. 지방분권.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국민들에게, 우리 지방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 4대 자치 입법 행정 복지 재정을 헌법에 명기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을 위해서도 전국을 돌아다니고 네, 계신데요. 네, 네. 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치아카데미 수료식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파이팅을 또 외쳐주셨는데 내년 지방선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고 특히 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와 염원이 크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잘 공천을 잘 마무리 짓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일꾼들을 키워내기 위해 개최된 정치 아카데미가 충남 보령에서 열렸습니다. 강연을 비롯해서 정치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과 능력들을 배양하는 자리로 마련된 정치 학교인 셈인데요. 새로운 일꾼을 배출하는 자리에 박범계 의원도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함께해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의 색깔은 파란색이 바다와 함께 넘실대고 있습니다. 맞죠? 네! 우리를 위해서 한번 다시 뜨거운 박수 한번 수료식을 통해서 새로 배출된 정치 새내기들이자 꿈나무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안겨준 자리였습니다. 이번엔 지역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네네. 의원님, 대전에서 재선 의원으로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처음 출사표를 던지실 때 한밭을 묵정밭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셨습니다. 좀 얼마나 이뤄졌다고 생각하세요? 대전 서구는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비교적 기반이 잘 갖춰진 신도시잖아요. 1994년부터 시작돼서 이제 만들어진 모든 관공서가 위치하는 곳이고 참 여러 공원들이 잘 발달돼 있고 주민의 한 8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은 공원을 좀 황토길을 잘 조성하고 공원과 공원 사이에 연계를 시키고 최근에 정부청사 앞에 자연마당도 개장을 했고요. 또 샘머리공원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 또 공원들이 여러 개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 주민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갖춰진 인프라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꾸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예산도 꽤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림의 이제 한 절반 정도 지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절반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달이었나요? 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갈마 노인복지회관 증축을 위해서 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네. 확보했다는 기사를 네. 봤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대전 서구 을과 또 대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 남아 있을까요? 대전은 교통이 잘 발달돼 있고 과학특구가 연구단지 특구가 있고 우수한 두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외국에 보여주고 또 국내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시 컨벤션 센터라고 해서 DCC 우리 대전에 DCC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작아요. 부산이나 대구나 뭐 저기 어딥니까? 저 일산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한 5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규모의 그 컨벤션 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우리 DCC가 너무 작기 때문에 무역 전시관 있죠. 그 부분을 이제 헐어가지고 적어도 부산 규모, 대구 규모의 DCC를 세우면 대전이 교통이 좋기 때문에 국제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가 있고 오시는 손님들이 그냥 와서 전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인근의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또 대전에 병원들도 많으니까 메디컬 타워를 메디컬 스트리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멋진 진료도 받고 이런 것들이 하나가 다 어우러지면 저는 뭐 서구의 발전이 굉장히 놀랄만하게 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됩니다. 네. 대구 대전은 동서간에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대전의 서쪽인 유성, 서구 이런 쪽은 개발이 많이 돼 있고 유성 쪽으로 점점 더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죠. 더 크게. 그런데 동구나 중구, 대덕구는 낙후됐다라는 볼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전할 거냐? 대전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입장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이기도 합니다. 이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잘못 따르면 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지로서 우리 대전이 모든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대전만의 것이 아니고 대전 인근에 세종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행정수도 세종시 내년 개헌에 꼭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 세종시의 발전이 대전의 발전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해야 되거든요. 오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주, 오송, 세종, 대전 이러한 인근 도시들이 이 근방에 한 500만 규모의 인구가 집적해서 서로 행정구역은 다르더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걸 영어로 메갈로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그 대규모 어떤 그 공동의 집적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전국에서 많은 두뇌들 젊은이들이 창업을 위해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는 어떤 에너지 효과를 자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구, 중구, 대덕구의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 즉 서구 유성구에서 얻은 성장의 어떤 자원을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저쪽에 동쪽으로 먼저 우선해 주는 것. 이러한 발전 전략을 저는 대전이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앞으로의 발전 계획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정말 많은 질문에 막힘없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CNB 시청자 여러분, 대전 충청인 여러분, 별 뭐 재밌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솔하게 또 겸허하게 제가 갖고 있는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 또 저의 개인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보실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CNB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정이 좀 행복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 우리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위기 속에서 안보 위기, 경제 위기인데 이 위기를 극복해서 새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진솔한 이야기들 정말 많이 나눴는데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혼자 먼저 가기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큰 걸음을 위하여 오늘도 지역 주민, 국민들과 같은 꿈을 꾸고 싶은 사람 박범계 의원이 꿈꾸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의정활동을 국회 24시도 응원합니다.
오늘 국회 24시 박범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네. 24시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요. 네. 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우리 조경희 아나운서님이 잘 저를 리드해 주셔가지고 네. 아주 편안하게 잘 인터뷰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정치 비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구호 외치면서 좋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스마트 시티 대전 파이팅! 파이팅!